본인은 랩미팅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째고 싶습니다. 왜 랩미팅을 째고 싶어 하시죠? 말할 거리가 가끔 떨어집니다. 홍화정 교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수로 지원하게 된 홍화정이라고 합니다. 과가 어떻게 되시죠? 산디과입니다. 혹시 카이스트로 지원하신 계기가? 카이스트는 항상 제 로망이었습니다. 로망이요? 왜죠? 멋진 학생들과 멋진 캠퍼스. 멋진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똘끼 있는 학생들을 좋아하는데. 칭찬 맞죠? 아, 맞습니다. 네. 본인은 어떤 교수가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시는지. 떨리네요. 저 땀이 엄청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수는 학생들 귀찮게 안 하는 교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좋은 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귀찮게 하셨던 사례라던가. 그쵸, 많죠. 제가 스케줄 못 지켜서 갑자기 내일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해와라. 네. 그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가르치신 정보 디자인 수업에서 학생의 제보가 있었는데 수업 과제로 중간 결과를 가져갔더니 갈아엎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최종 작품을 잘 내서 A+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보고 갈아엎으시라고 하신 건지. 뭐 그런 학생들이 한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과제 마감 한 이틀 전에 들고 온 과제가 정말 노답이었어요. 아, 노답. 네.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수습을 하자라고 했는데 수습을 해도 솔직히 안 될 것 같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냥 약간 포기를 하고. 그럴 바에 그냥 새로운 걸 해라. 지금 이걸 수습해봤자 별로 좋은 결과가 기대가 안 된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이제 밤을 새서 엄청 멋진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약간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면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반반인데요. 시간 관리를 왜 못했어? 라는 생각과 또 한쪽으로는 네, 그래도 뭔가를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싸웠었는데 두 개의 자아가. 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선 어땠을 것 같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기를 포기했을까? 그러면 만약에 카이스트에 오셔서 그런 중간 결과가 망한 학생을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케이스들을 보면서 야, 너 이틀 남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랩실의 제보인데 이건 살짝 더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아침 9시 랩미팅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저도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저도 일찍 일어나 보겠다는 생각에. 그럼 지금 다시 보니 아침 9시 대 밤 9시 둘 중 하나면 어느 게 나을 것 같나요? 밤 9시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그 편이 훨씬 편할 것 같네요. 그럼 가장 적절한 랩미팅 타임은 이제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보니 밤 9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때 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랩미팅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째고 싶습니다. 왜 랩미팅을 째고 싶어 하시죠? 저도 말할 거리가 가끔 떨어집니다. 미국 지도 교수님들도 스스로를 아카데믹 부모라고 한다는데 제2의 어머니가 되실 준비가 되셨는지. 저도 제 애 엄마 되기도 바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딸내미 역할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어떤 어머니가 되실 건지. 딸내미 역할 부담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서로에게 기대가 없는 독립적인 자식으로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미안한데 급하게 요청 와서 내일까지 끝낼 수 있을까? 라고 하셨다면? 제가 왜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더 해볼래요? 하듯이 약간 희망 고문을 해주신다면? 딱 세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해볼래요? 라는 제안이 온다면? 교수님도 같이 하시죠. 교수로서 대학원생에게 제공하고 싶은 복지가 있으신지. 안식주를 하고 싶습니다. 왜죠? 잘 쉬어야 좋은 연구도 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저도 잘 뭐가 안 풀려가지고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있는다고 시간만 흐르지 답이 안 나온다 해서 과감하게 얘기하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안식주인 학생들이 어떻게 쉬는 걸 추천하시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에어컨 켜고 누워있어도 좋고요. 제가 요새 강추하는 거는 텃밭입니다. 텃밭이요? 네. 어떤 텃밭을? 학교에서 직원 복지로 텃밭을 좀 나눠줬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잡초를 따고 겨순을 치고 하는 작업들이 잡생각을 비우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이실 때 학생들한테 서운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다가 문제를 더 키웠던. 미리 얘기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해결해줄 수 없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면은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왜 나를 믿지 못했는지
하느냐라는 소문.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에게 최고의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아까 말했던 제가 왜요? 딱 세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할 말 잘하는 학생이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학생은? 최악의 학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한테 오는 학생은 다 좋은 학생입니다. 굉장히 따뜻하신데 제 2의 어머니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 같나요? 제 미적 감각은 굉장히 딸립니다. 저도 그림 못 그립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생들에게 한마디. 본인 대학원생들한테 하셔도 되고요. 초보 부모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강하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주 또 꼭 보내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전형적인 교수님들의 이미지랑 달리 굉장히 영하시고 편한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안식주를 생각해 주신 게 굉장히 신선했고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편집이 되는 거죠? 힌트 좀 주세요. 좋은 교수님. 아, 그렇게 그러니까? 해도 되고. 네.